안녕하세요. 이민윤입니다. 오늘은 귤수세미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너무 예쁘죠? 귤수세미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초록색깔 꼭지실 당겨올게요. 당겨와서 동그랗게 매직링 만들어 주시고요. 바늘은 이거는 6호로 떴는데 저는 조금 작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호로 준비했고요. 크게 뜨고 싶은 분들은 뭐 6호 뜨셔도 되고 저는 조금 작게 작은 귤을 표현하고 싶어서 한 치수 작은 5호 바늘로 했어요. 링 안에 바늘 들어가서 실 당겨 올게요. 사슬 하나, 두 개. 사슬 두 개 해주시고 링 안에 긴뜨기를 할 거예요. 긴뜨기 실 감아서 링 안에 들어갔다가 실 빼오고 세 개 걸린 거 한꺼번에 뺄 거예요. 이렇게 빼시고 기둥코 포함해서 긴뜨기가 두 코가 된 거고요. 여기서 사슬 하나 하고 또 긴뜨기 세 개 한꺼번에 하고 또 긴뜨기 세 개 한꺼번에 하고 사슬 하나. 이게 한 세트예요. 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이거를 다섯 번 할 거예요. 또 긴뜨기 또 하나 더, 두 개 사슬 하나, 또 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네 번 했죠? 한 번 더 할게요. 긴뜨기 하나, 두 개 사슬 하나 하셨으면 실 쭉 당겨주세요. 쭉 당기시고 여기 첫 번째 사슬 걸려 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할 건데 실을 이제 주황색깔 실을 바꿀 거예요. 실 잘라주시고요. 주황색 실 당겨와서 빼뜨기 하시고 남은 실은 쭉 당겨주세요. 쭉 당겨주시고 또 사슬 하나, 둘, 세 개. 이 자리에, 이 사슬 있는 이 자리에 한길 긴뜨기 기둥코 포함해서 다섯 개가 들어갈 거예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하시고요. 또 우리 아까 긴뜨기 두 코 넘어서 사슬 한 부분에 또 한 개 긴뜨기 다섯 번. 이런 식으로 또 총 다섯 번 들어가면 돼요. 한 개 긴뜨기 사슬 들어간 부분에 다섯 번. 둘, 셋, 넷, 다섯. 끝까지 다 뜨고 올게요. 다섯 번 다 하고 오셨으면 또 끝에 사슬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시고 또 사슬 하나, 둘, 셋. 사슬 세 개 하셨으면 바로 밑에 이쪽에 코에 넣어서 한 개 긴뜨기 하시고 그럼 기둥코 포함해서 한 개 긴뜨기가 두 개가 된 거고요. 그 다음 코에는 한 개 긴뜨기 한 개. 그 다음 코에는 한 개 긴뜨기 두 개. 또 그 다음 코에는 한 개. 이런 식으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이렇게 끝까지 다 하고 올게요. 또 다 하고 오셨으면 마지막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요. 여기서 또 사슬 하나, 둘, 셋. 또 바로 밑에 이쪽으로 이쪽에 넣으셔서 또 한 개 긴뜨기 하시고요. 이제는 한 개 긴뜨기 하나 하나 두 개 하나 하나 두 개 지금 두 개 했으니까 다음에는 하나 그 다음에도 하나 그 다음에는 두 개 두 개 하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 하나 두 개 하나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또 끝까지 다 하고 올게요. 자, 또 다 하고 오셨으면 사슬 걸려 있는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또 사슬 하나 둘 셋. 이번에는 한 개 긴뜨기 앞걸어뜨기를 할 거예요. 실 한번 감아서 여기 코에 하지 않고요. 여기 한 개 긴뜨기 되어 있는 몸통에 넣고 하면 돼요. 여기 넣어서
한개 김뜨기. 하나씩, 한 코당 하나씩 넣어주는데 총 코가 48코예요. 48코 이렇게 하나씩 다 뜨고 또 끝에서 만날게요. 자, 또 다 하고 오셨으면 마지막은 또 여기서 빼뜨기를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빼뜨기를 하잖아요. 앞걸어뜨기 했을 때는 여기 뒤쪽에서 앞쪽으로 해서 빼뜨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4단까지 떴고요. 증감 없이 9단까지 쭉 뜨고 올게요. 9단까지 쭉 뜨고 오셔서 이제 줄이기를 할 건데, 저는 지금 실이 많지가 않아서 저는 바로 여기서 코 줄이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하시는 분들은 9단까지 하셔도 되고, 조금 작게 하셔도 되면 뭐 8단, 7단까지 하셔도 돼요. 이거는 9단까지 증감 없이 하고 코를 줄인 거거든요. 자, 코 줄이기 한번 해볼게요. 이대로 사슬. 이게 9단까지 다 떠졌다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 하시고, 이제는 바로 위에 코에 코 줄이기를 할 거예요. 코에 들어가서 빼고, 그대로 빼면 한 개 긴뜨기가 되니까 빼지 않고요. 그대로 걸린 채로 옆에 코에 들어가서 두 개 빼고 세 개 한꺼번에. 두 코가 모아진 거고요. 다음 코에는 한 개 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하나. 그 다음 코에는 코 줄이고 두 개 빼고 또 걸어서 두 개 빼고 세 개 빼고.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두 번 하고 두 코 줄이고, 두 번 하고 두 코 줄이고, 이렇게 끝까지 하고 올게요. 또 다 하고 오셨으면 첫 번째 사슬 걸려 있는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요. 또 사슬 하나, 둘, 셋, 바로 밑에 코에 넣어서 두 개 빼고 또 옆에 코에 들어가서 두 개 빼고 세 개 한꺼번에 하고, 다음에는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한 코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줄이고 두 코 줄이고, 그 다음에는 한 코에 한 코, 그 다음엔 두 코 줄이고, 이런 식으로 또 끝까지 다 하고 올게요. 끝에 또 다 하고 오시면은 두 코 모으고 한 코 하면 두 코가 남아요. 두 코가 남으면 한 코만 뜨시고, 한 개 긴뜨기 한 코만 하시고, 여기는 건너뛰고 바로 빼뜨기 해줄게요.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하시고요. 또 사슬 하나, 둘, 셋. 이번에는 한 개 긴뜨기 하나씩 하지 않고요. 바로 코줄임 할게요. 바로 밑에 코에 넣어서 빼고 옆에 코에 세 개 한꺼번에, 또 두 개 빼고 또 두 개 빼고 세 개 한꺼번에, 또 두 개 두 개 바로바로 빼고 또 끝까지 코줄임 하고 올게요. 또 한 개 남는 거는 건너뛰고 또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하나, 둘, 셋 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또 바로 모아뜨기 할게요. 옆에도 하고 끝까지 모아뜨기 하고 또 만날게요. 또 마지막 한 코 건너뛰고 첫 번째 사슬 걸려 있는데 넣어서 또 빼뜨기 할게요. 빼뜨기 하시고 실을 조금 넉넉하게 한 10cm, 15cm 정도 쭉 빼주세요. 빼주시고 돗바늘 연결할게요. 돗바늘 끼워서 여기 남아있는 사이사이 한 코 한 코 넣어서 빼주시면 돼요. 한 코 한 코 이렇게 넣어서 쭉 빼주셔도 되고, 빼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모양을 낼 거면, 자,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초록색깔 실 보이죠? 여기서 한 땀만 땡겨와서 줄여줄게요. 이렇게 모양을 잡아볼게요. 실이 모지라서 얘가 크게 이렇게 티는 안 나는데,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맞게끔
얘가 안에 좀 들어가게끔 해서 뒤에는 정리해 주시면 돼요. 정리 넣었다가 한번 해서 얘는 잘라 주시고요. 모양을 잡아 주시면 돼요. 얘가 조금 풍성해야지 예쁜데 지금 얘가 납작해서 얘는 호박같이 됐다 맞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똑같이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귤, 수세미 같이 따라 해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